버려진 곳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전도 종족 전세계 32억 명, 세계 인구의 40%,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달할 자가 없습니다. 전세계 파송 선교사 40만 명, 그 중에 3%만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을 전달하는 하나교회 서른 나라 선교와 5천 종족을 향하여 버려진 곳을 향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선교 현장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선교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짐으로 죽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의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선교 운동의 역사들을 이어가셨습니다. 틀린 언약 속에서 반복되어진 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역사였고 교회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전에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모인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인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새로운 선교 현장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제8회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 역사에 함께 쓰임받고 인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국을 섬기고 있는 손승호 장로입니다. 오늘 제8회 하나선교대회를 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끊임없는 선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 버려진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버려진 곳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된 하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8회 한화교회 선교대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8회 하나 선교대회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하나 선교대회 사회를 맡은 박희나 랩런트입니다. 저의 비전은 237 각 나라를 살리는 정치인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버려진 곳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대만의 고봉섭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 삶과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이 현장은 최고로 발달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 무엇이든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흑암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대적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현장을 향해서 눈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문을 열어서 현장을 보게 해주시고, 또 각 현장에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지역과 민족,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영역에, 각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지역이 복음화되고 황폐화되고 버려진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여덟 번째 하나 선교대회로 모였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237의 언약, 한 나라, 한 지역, 또 버려진 곳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선교사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받으며 잘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선교대회 예배와 또 남은 일정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대표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네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다음 수로는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신봉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237 나라 살리는 한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제 8회 하나 선교대회입니다. 今天是第八次 하나 선교대회. 작년 제 7회 하나 선교대회 때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去年第七次宣教大会的时候，我们也是通过线上进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못하셨죠. 因为新冠肺炎的流行，所以宣教士没有办法一同参与。 작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 원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本以为去年是最后一次，但是没想到今年又是这样举行。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여덟 개 나라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고요. 但是现在通过云端，我们有八个国家进入。 또 오후에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될 귀중한 사역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下午礼拜的时候，还有被派遣到现场的平信徒宣教师一起领受话语。 제가 보기에 지금 오른쪽에 우리 하나 복음교회 홍명식 선교사님 비롯해서 그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在牧师的屏幕前面呢，右边是我们菲律宾的红信教师跟他教会的圣徒一起参加。 또 왼쪽에 보면은 시국의 우리 정은 장로님과 라오스의 우리 집사님 또 송푸름 렘넌트 또 많은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那么在左边呢，有我们中国的宣长老，还有去各国家的宣教平信徒宣教师一起进来。 우리 모두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用掌声欢迎他们。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欢迎各位，祝福各位。 각기 다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各自在各自的现场，因着自己的状况，在神的面前献了礼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但是有分明的一点。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요. 虽然我们没有办法欢聚一堂献礼拜。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역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함께 역사함을 믿습니다. 我相信宝座的祝福超越时空的能力必定在每个施工者的现场做着同样的施工。 비록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들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참여한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虽然他们没有办法来到这里，但是愿主的灵大大的降在他们里面，更加祝福他们。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虽然新冠肺炎如此大的灾殃，但是神的宣教却无法停止。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힘을 얻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愿今天一参加大会的所有宣教士能够得到力量。 또 한 나라를 살려야 될 영적인 대사들인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 여러분들도 힘을 얻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也愿在各国现场成为平信的宣教士的各位能够得到力量。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될 때 그게 237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在各位的现场得到神赐的力量的时候，就能够向着237个国家发出光。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축복된 선교에 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제8회 하나 선교 대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用主的名祝愿各位能够领受神所心愿的第八次哈纳大教会的大宣教大会。 오늘 제목이 237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랍니다. 今天的题目叫做成为救活237个国家的那一人。 237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입니다. 是救活237个国家的那一人。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圣经当中有无法理解的三个事件。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사건입니다. 就是神的百姓成为俘虏属国和奴隶。 요셉이 살던 시대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사실은 노예로 들어갔죠. 约瑟被自己的兄长卖为奴隶。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但是约瑟在埃及却被埃及人爱戴尊重。 비록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가족이 고마운 대상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虽然因为约瑟他的家人去到埃及，但是当时在当个时代，埃及非常尊重他的家人。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의 가족들이 살 땅을 요청했을 때 바로 왕은 가장 좋은 땅을 내어 주었어요. 所以看约瑟跟法老王祈求自己家人居住的地方的时候，法老王给他最好的地。 그리고 고센 땅에 살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在歌山地生活的他的父亲雅各去世。 그 죽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为了埋葬自己的父亲，请求法老王。 그런데 창세기 50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모든 원로들 애굽 왕의 모든 원로들을 명예에서 함께 장례에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但是我们可以看创世纪五十章七节当中有法老王命令法老所有的长老一起参加葬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고마운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就是如此的程度，以色列百姓对于埃及而言是被爱戴的存在。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但是约瑟死了之后，状况完全不一样。 애굽 민족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요. 他们开始被埃及嫉妒。 다시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面临再次成为奴隶的身份。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那么因着岁月流逝，称大卫当王的时候。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当时以色列百姓被全世界攻击。 세계 살릴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백성이 나중에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부강함을 누렸던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大卫的鼎盛时期，以色列百姓如此的程度，但是某一天因为巴比伦和亚述成为灭亡的存在。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有了被抓走成为俘虏的事情。 왕이 두 눈 뽑히우게 되고요. 王的双眼被挖去。 손과 발이 쇠고랑에 차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我们可以看到王的手脚被铐上铁链，然后带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为什么会发生这样的事情呢？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我们可以看到圣经告诉我们有所罗巴伯这样的人他兴起再次恢复圣殿。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然后又恢复了以色列。 근데 채 200년 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但是200年之后，以色列百姓又因为希腊和罗马成为附属国。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这不是简单的历史故事。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话也告诉我们，神的百姓属神的子民，在世上，在不幸的面前，会成为俘虏属国。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就是告诉我们，我们和我们的后代有可能会这样的跌倒。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所以教会关门。 성전이 짓밟히게 되고요. 圣殿被践踏。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告诉我们，神的荣耀会被丢在地上，会来临这样的问题。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那么神会做什么？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神按照他的形象创造了我们。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시겠냐라는 말입니다.
那就是神按照他的形象所创造的百姓，他拣选的百姓，他会这样置之不理吗？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结果不是这样。 답을 주십니다. 会给答案。 그리고 살리시고요. 救活。 그리고 이기고 정복하게 합니다. 让他们胜利且能够征服。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237 복음화인 것입니다. 这个用一句话来说就是237福音化。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인 것입니다. 这是神的绝对性使命。 237 복음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37福音化当中有神的心愿有旨意。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요. 为此神首先救活了我们。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有医治我们。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所以又祝福我们。 무엇 때문에? 为了什么? 237 복음화 때문에. 为了237的福音化。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었어요. 神从最初就是向着237。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所以创世纪1章28节的话语告诉我们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让我们遍满地面治理管理这地。 그 언약을 아브라함 때 다시 갱신시켜 주십니다. 在亚伯拉罕的时代再次更新这应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就是创世纪12章1到3节。 특별히 3절에 보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3节告诉我们说列邦因为你必会得福。 사실 아브라함의 그 말씀하실 때는 열방이 빈 곳,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在亚伯拉罕领受话语的时候，这列邦就是被撇弃的地方。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예수在最后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告诉我们要去到万民当中让他们成为门徒。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모든 족속이 버려지고 빈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因为万民是被撇弃，是空缺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到20절 话语告诉我们，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你要往普天下去传福音。 만민이 버려지고 빈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普天下都是被撇弃的空缺之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使徒行传 1장 8절에 直到地极要做我的见证。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이 땅 끝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因为237的空缺与撇弃就是那最后的，所以让你到那里去做见证。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이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话语告诉我们，神最初的心愿与关心就是237，就是所有被撇弃的空缺之地。 이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 축복된 응답들을 다 누렸습니다. 相信这一点的人，他们都享受了这珍贵的祝福应允。 그게 렘넌트 일곱 명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这就是七个remnant，还有这些信心的前辈。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 뭐 알아들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在当代也没有办法听懂这话语的人。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其实现在我们在宣告237空缺之地，如果你们对这个话语跟你没有关系的话，那你没有办法领受神的祝福。 여러분 산업이 237 나라와 맞아야 합니다. 各位的产业要与237一致才可以。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간에 각 우리 교육부서 실에서 함께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现在我们的렘넌트也在各个他们教育部门的礼拜室里面做了礼拜。 지금 이 자리에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각 렘넌트 교육관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자체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因为没有办法都能够来本堂，所以他们在自己的教育部门里面做了礼拜。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我们的人们要铭记于心。 여러분 학업이 237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你们的学业也要与237一致才可以。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하나님의 처음부터 소원이 237 빈 곳, 237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因为神最初的心愿就是237被撇弃被空缺的地方。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막을 자가 없어요. 没有神能够阻拦神的心愿。 그렇다면 내가 안 맞다면 나를 바꾸고 가야 해요. 那么如果说我没有办法一致的话，你应该改变你自己。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릴 것인가? 那么我们怎么样才能够救活237这个国家呢？ 아니 어떻게 내가 5천 종족 버려진 곳, 빈 곳을 살릴 것인가? 我怎么能够救活5000种族237但被撇弃的地方呢？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我们能够走向237五千种族的方法有这一点。 그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가능한 겁니다. 那就是以超越时空的宝座祝福而前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지금 8개 나라가 줌으로 들어와 있어요. 今天有八个国家通过云端一起参入礼拜。 우리 일부 때는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一部礼拜的时候，由孟加拉国的宣教士为我们一起祷告。 또 오늘 이부 때는 우리 대만의 고봉석 선교사님이 기도하셨어요. 二部礼拜的时候，台湾的宣教士为我们做祷告。 또 실제로 우리 필리핀에서는 홍 선교사님과 함께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而且实际菲律宾的洪宣教士和他的教会圣徒也一起参与。 각기 있는 현장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在各自的现场一起领受礼拜。 각기 있는 현장에서 지금 같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在各自的现场一起领受话语。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고요. 我们在这里领受话语，在祷告。 또 필리핀은 필리핀 현장에서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那么菲律宾在自己的现场领受话语，在祷告。 라오스는 라오스에서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어요. 那我也在他自己的现场的领受话语祷告。 시국에서는 시국의 나라대로 또 말씀 받고 기도하고 있어요. 那么中国也是在自己的现场领受话语跟祷告。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但是这一切全部都能上达到宝座。 각기 있는 현장은 다르지만 虽然各自的现场不一样。 있는 현장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在自己的现场持定话语祷告的时候，这一切祷告都会呈到宝座上。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오지는 말씀대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응답들이 땅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就像启示录八章三到五节的话也告诉我们，天使会因着神的宝座把这祝福赐给我们。 여기에 천지가 개벽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这里会兴起开天动地的事情。 다시 말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삼칠 나라에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就是237的祝福通过宝座超时空的会传达。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빈 곳의 현장에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就会兴起向着空缺之地再传达，因着宝座。 보좌의 축복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宝座出来的能力就能够救活这些空缺被撇弃的地方。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빈 곳, 버려진 곳이라 할 때 그 빈 곳, 버려진 곳이 뭘까요? 我们说被撇弃的空缺，那什么样的地方才是这样的地方呢？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不是简单的没有人居住的地方。 하나님 주신 절대 해답인 복음이 없는 곳이 빈 곳, 버려진 곳입니다. 没有神所赐的绝对答案，这样的地方叫做空缺，被撇弃的地方。 문제와 고통은 있는데 답이 없는 현장이 빈 곳이고 버려진 곳입니다. 有痛苦问题，但是却没有答案，这样的地方叫做空缺，撇弃的。 답이 없으니까 전 세계가 흑암 잡히고 죽음 가운데 버려진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因为没有答案，全世界被黑暗充满，所以在走向死亡。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곳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但真正的问题是，没有人去那个地方给他们答案。 버려진 곳에 완전히 흑암이 잡힌 현장에 해답을 줄 전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完全被撇弃的这样的现场，但是却没有给他们答案的传道者。 오늘 우리 개회 영상을 여러분 보셨죠? 刚才开会的时候，我们有了这样的影像，对吧？ 지금 전 세계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수가 32억 명이라고 했습니다. 刚才的影像当中告诉我们，全世界有32亿的人口没有听到过福音。 그렇다면 그 프로테이지는 지금 전 세계 40% 이상이 아직까지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那么就是说，在全世界40%的人都没有听到过福音。 오늘 영상에 나왔잖아요. 今天在影像当中告诉我们说， 40만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全世界有40万的宣教士。 그게 빈 곳 버려진 곳에 향하고 있는 선교사는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但是我们可以看到报告是什么呢？向着这项被撇弃空缺的地方，只有3%的宣教士去。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我们要做什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只要现在持定神的心愿，神就会做工。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어디 있나요? 那么神的心愿在哪里呢？ 237 빈 곳, 버려진 곳에 있는 겁니다. 在237被撇弃空缺的现场。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百姓在埃及400年奴役生活。 사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其实对于他们而言，没有再多的盼望。 자녀를 낳으면 또 노예고요. 生了孩子又是奴隶。 그 자녀의 자녀가 또 노예되고요. 那么后代的后代又是奴隶。 희망이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빈 곳이었습니다. 是没有任何希望的完全死亡的空缺。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모세가 갔습니다. 但是在那里有神所准备的那一人摩西。 그게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兴起了改变一切的事工。 다시 말하면은 이미 요게벳이
애굽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알고 모세를 왕궁에 보낼 계획 가운데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就是说耶基别他已经知道了要怎么样去救活埃在埃及里面的以色列百姓，所以让摩西去了王宫。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케 하는 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通过圣经我们看到，因为树立摩西向着全世界证明见证了神是活着的神。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나오죠. 今天我们虽然没有读本文，就是《使徒行传》8章4到8节有撒玛利亚城。 이미 7,800년 동안에 복음 한번 듣지 못해서 온갖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난 현장이었어요. 这个现场是七八百年之间都没有听到过神的福音，完全有无数的属灵问题所充满的现场。 바로 그 시대의 빈 곳이었고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这就是空缺被撇弃的现场。 거기 하나님 전도자 빌립을 보낸 거예요. 神在这里派了神的传道者腓力。 그 빌립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我们可以看到，因为腓力改变时代，兴起这样的历史。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今天我们读的本文内容有埃塞俄比亚的太监。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급 공무원이었죠. 是当代非常有名的王宫的高级公务员。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他来耶路撒冷做礼拜，但是没有答案，在回家的时候。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他虽然读神的话语，圣经，但却没有答案。 거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빌립을 그 현장에 보냈어요. 神因着圣灵做工，让腓力去这个现场。 고급 공무원 현장의 빈 곳이고. 그 한 나라를 바라보고 버려진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高级的公务员没有答案，那么他的国家和他的现场就是空缺被撇弃的神，让腓力去那里。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我们可以看到埃塞俄比亚的太监受洗的样子。 여러분, 제가 에디오피아 선교를 가봤어요. 我去过埃塞俄比亚去那里做宣教。 자부심이 대단해요. 他们的自豪心非常的强烈。 뭐에 대한 자부심이냐? 是什么样的自豪呢?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자기 민족이 처음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他们对于就是使徒行传八章里面，他们通过腓力领受了这福音，他们对这一部分非常自豪。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但是现在怎么样呢? 빈 곳이에요. 完全是被空缺的地方，完全被撇弃的地方。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은 복음을 몰라요. 虽然拥有自负，但是却没有。 처음 복음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을 봐요. 因为最初又领受了福音的这个自负，但是却阻拦了福音。 그 현장에 주님께서 빌립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하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我可以看到神让腓力去这个现场，让埃塞俄比亚的太监得福音。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我们要做什么。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我们持定神的心愿的时候，神就会去做工。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한 관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눈을 열어주십니다. 如果你们心里面怀抱着神在这空缺这地方的心愿的话，那么神会给你打开三个眼目。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이라 했어요. 我们刚才说了，神的心愿是在237个国家的空缺撇弃的地方。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복음할 수 있습니까? 我们怎么样才能够237福音化呢？ 어떻게 빈 곳, 버려진 곳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我们怎么能够去到这些空缺被撇弃的地方？ 사실 문화도 다른 것이고요. 文化也不一样。 언어도 우리가 몰라요. 语言我们也不清楚。 그런데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但是我们怎么样去这样的现场呢？ 근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但是我们把神的心愿怀抱在心的时候，神就会打开我们的眼目。 어떤 눈을 열어주시느냐? 会打开什么样的眼目呢？ 먼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시선이 어디 있는 것인가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神会打开，让我们看到神视线停留的地方是哪里？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가? 那么耶和华神视线所停留的地方是哪里呢？ 두 번째로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又会打开第二个眼目是什么呢？那么神的心愿在哪里呢？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 눈을 열어주십니다. 而且打开第三个是什么呢？耶和华神兴起奇迹的地方是哪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那么首先第一点，耶和华神视线停留的地方是哪里呢？ 현장에는 특별히 비어 있는 빈 곳 현장에는 복음 하나 없어요. 空缺的现场没有福音。 그 현장에 절대 언약인 복음 가진 선교사, 복음 가진 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拥有绝对允许去传福音的这位宣教士是耶和华神停留的。 우리 선교사님들 아마 선교장의 외로움도 있을 겁니다. 各位宣教士可能在现场有孤单。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你们独自做属灵征战可能会觉得很困难。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까지 절대 언약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但是你们拥有神的绝对允许，那么神的视线就停留在你们身上。 절대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绝对没有必要丢失力量。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절대 언약인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神的视线停留的地方就是拥有绝对应许宣教士所在的这地方。 혹이나 왜 나는 안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也许有的人在苦恼说啊，我为什么不行啊？ 안 되는가 고민하기 전에 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 걸음을 걷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愿你们在苦恼你为什么不行之前要去检验你是否拥有绝对应许在神的绝对应许之中呢？ 절대 언약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절대 언약이 아니라면은 절대 언약이 아닌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겠죠. 如果你不是拥有绝对应许的话，那么就会有不是绝对应许的人加添给你。 그래서 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해요. 所以你常常会因为人受试探受伤害。 그러나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은 여러분 모든 만남도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만남이에요. 但是如果你持定绝对应许的话，那么所有的见面也全部的绝对应许当中的见面。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절대 언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如果你持定绝对应许的话，那么所有的事情全部都是绝对应许当中兴起的事情。 그러면 여러분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那么你们要通过见面找到神的答案。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선교사라면은 내게 지금 붙여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我如果是神所派遣的绝对宣教士，那么在所有事情当中要找到神赐的答案。 내게 내 생각들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有可能会给我们不是我们相愿的人。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예요. 但是这里面有神的答案。 그리고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도 여러분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如果你是在神绝对应许当中的人，那么这些事情就是神要去行的事。 요셉 한번 보십시다. 我们看一下约瑟。 선조 때부터 붙잡은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요셉은 붙잡고 있었어요. 因为他的先祖所持定的应许成为他的绝对应许。 어느 정도냐? 到什么样的程度呢？ 꿈에 나올 정도로. 在他梦里面显的程度。 선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他持定先祖所持定的应许，创世纪三章十五节，女人后裔必定会上蛇的头。 이 사실이 요셉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게 꿈에 나올 정도, 그게 창세기 37장입니다. 因为这个应许传达给他，他的梦里显的就是创世纪三章七章的内容。 그 요셉에게 여호와의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你们要知道，耶和华神的视线全部停留在约瑟的身上。 요셉이 나가는 걸음 속에 노예로 팔려지는 부분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在约瑟的步伐当中被卖为奴隶不是随便的事情。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去牢房不是没有意义的事情。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반 죄수가 아니라 장관들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他去牢房的时候不是去普通的罪犯的牢房，而是去长官待的牢房。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까? 这些事情是没有意义的吗？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답이 있는 현장이었어요. 这一切的事情当中是神要赐他绝对应允的现场。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如果你们持定绝对允许就会如此。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이런저런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들 때문에 늘 힘들어요. 如果你们没有觉得允许的时候，因为教会这样那样的事太辛苦。 그러나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그 모든 것 속에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如果你持定觉得允许的话，那么所有的问题当中会找到答案。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对我们而言，有喜事也有坏事。 좋은 일 때문에 기분 좋습니까? 因为好事的话就心情好吗？ 안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합니까? 因为坏事你就担心吗？ 그 절대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그는 그 환경 속에 헤매는 거예요. 那是因为你没有持定绝对的应许，在环境当中动摇不定。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모세 지는 출애굽기 3장 18절 절대의 언약. 그걸 가지고 애굽에 전합니다. 然后去到埃及传达。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告诉他要去法老王面前。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跟以色列百姓的长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你向以色列百姓传达。 모세 뒤에 온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那么摩西之后来的应许是什么样的呢？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절대 언약을 붙잡은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我们在撒母耳上3章1到19节有持令绝对应许的女人。 그 여인이 낳은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她所生的孩子就是撒母耳。 그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我们可以看到通过撒母耳享受了时代性的应允。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持令这些绝对应许的人聚集在马可楼。 사실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其实聚在马可楼是完全不可以的现状。 생명 걸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他们要摆上性命的去聚在那里。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这个位置是让你可能破产的地方。 그러나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但是持令的绝对应许，所以能够聚在马可楼。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你们知道神的视线不是停留在耶路撒冷的圣地，而是在马可楼。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呢？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这个聚会是持令绝对应许的人而聚集的地方。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절대 언약 가진 나에게 있다라는 거. 神所有的视线在停留在持令绝对应许的我身上。 환경과 현장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环境也好，任何也好，没有不。 여러분만 절대 언약을 확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만남도 모든 축복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 只要你持定绝对应许前进的时候，神所有的事件见面都会允许你们。 절대 언약이 뭡니까? 绝对应许是什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就是基督神的国唯独圣灵。 그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持定这事实的神赐的祝福是什么呢？ 땅의 것과 비교 안 되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赐给这世上无可相提并论的宝座祝福。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역사로 주셨어요. 会赐给我们超越时空神的能力祝福。 237 나라의 빛으로 나타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会赐给我们在那二百三十个国家发光的应允。 절대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愿各位铭记持定觉得允许的人拥有耶和华神的视线停留。 두 번째입니다. 第二点。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神隐藏应允的地方是哪里呢？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有耶和华神应允隐藏的地方。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선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모이는 겁니다. 神绝对的隐藏应允是停留在持定绝对应许帮助这些宣教士的种植者身上。 아무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不是谁都能够去走绝对的旅程。 절대 언약을 붙잡은 가는 걸음이 절대 여정이에요. 只有持定绝对应许所行走的旅程才叫绝对的旅程。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숨은 모든 응답들을 모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持定绝对应许而前进的宣教士帮助他们的种植者神把所有的隐藏祝福给他们。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这是圣经里面最重要的约定。 그래서 선교사님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所以愿各位宣教士一定要持定。 우리 선교사님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중직자를 붙이실 겁니다. 如果你们持定绝对应许走绝对旅程的时候，神会加添你们重要的。 중요한 산업인들을 붙이실 겁니다. 会赐给各位重要的产业人士。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실 겁니다. 也会加添给各位重要的门徒。 많은 후대 렘넌트들도 붙이실 것입니다. 然后也赐给你们后代remnants。 거기에 숨은 경제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那么神也会赐给你隐藏的经济与祝福健康。 모세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걸음 보십시오. 我们看一下摩西持定绝对应许所前进的脚步。 거기에 이드로와 라합 같은 중요한 중직자들을 붙이셨어요. 神加添给他耶特罗和拉合这样的重职。 여호수아 같은 중요한 제자를 모세에게 붙이셨어요. 然后加添给他约书亚这样的门徒。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所以成就了征服迦南地。 블레셋의 허감 문화를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拥有了要阻拦非利士黑暗势力的这样的人。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숨은 것들을 모이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한나와 이새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아예 블레셋을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입니다.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여정 속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진 겁니다. 持定绝对应许的人，他们聚集在马可楼。 거기에 성경 최고의 응답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我们可以看到圣经里面信息最高的应允是五旬节的圣灵的火灵道。 거기 하나님께서 준비한 15개 나라의 중요한 산업인 제자들을 주께서 준비하셨다가
붙이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我们可以看到主已经为他们准备了十五国家重要的种植者，还有让他们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他们分散传福音，但是面临逼迫。 그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在这逼迫当中所树立的教会就是安提阿教会。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걸음 속에 모든 걸 준비해 놨다가 숨은 응답을 준비해 놨다가 그 사람에게 모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神在走绝对应许旅程当中的人，把所有的祝福全部隐藏在他行走的时候会赐给他。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那么最后第三点。 우리가 이 삼칠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들을 줍니다. 神已经准备了，在我们走二三七五千种族救活的事情上，给我们兴起奇迹的祝福。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神的能力与奇迹在什么时候兴起呢？ 그것은 바로 렘넌트 통했습니다. 是通过remnant兴起。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합니다. 所以我们在这里要献上生命。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天下午的时候要跟大家分享的内容。 정말 이제는 미래 선교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我们要准备为未来做宣教。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우리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 9절의 화이 大家非常清楚对吧？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那么这之后发生事情是什么呢？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요. 神让我们过了约旦河。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요. 神又击倒了耶利哥城。 하나님은 태양과 달들도 멈추셨습니다. 神让月亮、太阳止住。 지구도 멈추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神行了让地球停止的奇迹。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因此，然后征服了迦南地。 준비된 후대들. 准备的后代。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0장 1-20절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했습니다. 要兴起发光。 그때에 멀리서 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而且告诉我们那远方的子女要归回。 렘넌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话也告诉我们，他们会恢复。 그래 가지고 뭐 하느냐? 然后让你们做什么？ 돌아와서 이들이 뭐 하느냐? 回来之后你们要做什么？ 22절입니다. 22절的内容告诉我们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那弱小的要成为强国，智小的要成为谦卑。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스미스로 세워야 돼요. 我们要树立我们的人们为顶峰。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세워야 돼요. 要树立他们为门徒。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 선교사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要树立他们为未来的宣教士。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을 통해서 파고들었어요. 我们看使徒行传 17章 1节 18章 4节 19章 8节 有保罗去会堂的内容。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제대로 본 전도자 바울이죠. 看到神所有关心，正确看到了保罗。 그때 로마는 정복되었습니다. 所以征服了罗马。 정복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征服是什么意思呢？ 탈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侵略。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也不是强制的抢夺。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找到被魔鬼抢走的部分叫征服。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걸음 속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복입니다. 救活人，让人在神的脚步当中，这叫征服。 그 다스림과 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再次问你们一下，征服通过谁来成就呢？ Remnant입니다. 通过 Remnant。 후대입니다. 后代。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후대를 놓고 생을 걸고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 안에서 준비된 미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真的，我们为了我们的后代去祷告，让他们能够成为未来宣教士去准备。 차세대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在新时代当中要兴起更多的宣教士。 많은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겠고요. 要兴起更多的牧会者。 또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要兴起更多的平信徒宣教士。 여러분 지금 선교 중에 선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你们知道现在宣教当中的宣教是什么吗？ 물론 선교 현장에 가서 직접 제자를 찾는 것 있어야 되죠. 当然也要去现场亲自找这些门徒。 또 현장이 열려지면은 현장에 나서 부지런히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因为现场的门打开了，要去找现场的门徒。 선교지 나가서 선교도 좋지만은 去宣教地做的宣教也很重要。 교회다가 후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但是应该是在教会里面打造让后代永远做宣教的体系。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겁니다. 我们的子女要在我们的教会，因着我们的种植，要打造让他们能够做永远宣教的体系。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有已经来到我们这里的民族。 다민족들이 있어요. 多民族。 또 TCK들이 있어요. How TCK?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우리 하나를 한국을 경제 부흥 국가로 만들지 않았어요. 神不是随便就让韩国成为经济复兴的国家. 많은 세계 다민족이 우리 한국에 돌아오도록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让这些世界上多民族来到韩国不是没有任何意义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겁니다. 神的计划在这里.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들을 정말로 제대로 된 선교사로 목회자로 세우는 기준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去现场宣教也很重要，但是在教会里面打的，让他们能够去牧会去宣教，这是最重要的。 그게 미래 선교입니다. 这是未来的宣教。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RUTC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希望大家为我们的宣教士祷告，在现场能够树立RUTC这样的体系。 또 다민족들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 한국 선교를 대표적인 성공 실례로 보고 있어요. 我们可以看到韩国就是在世界宣教现场当中是一个能够成功的例子.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你们知道这是什么样的理由吗?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를 세웠어요. 宣教士来到韩国宣教，然后树立门徒，建神学校.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했어요. 而且让他们能够自立. 그리고 학교와 병원들을 세워서 치유했어요. 又树立学校和医院，医治他们. 근데 거기에 한국의 초기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거의 20대입니다. 但是当时被派遣到韩国的这些宣教士大部分才是20岁的. 영국과 미국 중심에서 선교의 붐이 일어날 때 그게 마음을 담고 기도했던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선교에 불을 지핀 겁니다. 当时美国英国兴起宣教风潮的时候，来到韩国去宣教的这些怀有热血青年。 정말로 이제는 미래 선교를 준비해야 돼요. 真的，我们要去准备未来的宣教。 감사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非常感谢，就是我们的后代现在这个带着这宣教的心在成长。 우리 교회 축복이에요. 这是我们教会的祝福.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선교해 온 그 결과가 우리 후대들 마음 속에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후대들이 있다라는 거. 就是因为你们带着宣教的心在神的面前这样礼拜的时候，我们的后代拥有这样的心在神面前站立. 작년에도 소개했잖아요. 去年也跟大家介绍过. 237 농공비센터 아이들. 有237农工的这个现场.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돈 벌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TCK들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他们打造了体系，在这个现场去帮助这些被撇弃的孩子，让他们能够学习. 저는 이게 그냥 온 답이 그냥 온 축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我认为这不是随便没有任何意义的祝福.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까지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은약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전달되어진 겁니다. 因为连长的各位拥有这些宣教的心，所以这一切传给了后代. 오늘 개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在今天开会影像当中也跟大家分享过. 여러분 전도 선교 놓치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如果我们错失宣教的话，我们的后代会成为奴隶、俘虏和附属国.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237 나라 벌어진 곳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후대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고 목회자로 일어날 겁니다. 当你们拥有对于宣教二三七五千古种族这样怀抱新的时候，那我们 많은 평신도 선교사로 일어나서 자기 갖고 있는 기능들 통해서 복음 전하는 주의종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然后也会自己拿着自己的技能去做传道的这样的主的仆人. 그것만이 이 시대에 희망 있는 겁니다. 只有这一点才是这个时代的盼望. 말씀을 맺겠습니다. 我们做话语的整理.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救活二三七五千种族的这个应许是神的结论. 다시 말하면 237 나라 버려진 곳 빈 곳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救活二三七五千种族所有空缺的部分是神的结论. 모든 성도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적인 축복입니다. 是所有圣徒要享受神所赐的结论性的祝福.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我们只要相信就可以. 하나님이 성취하시게 돼 있어. 因为神会成就.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我们要做什么伟大的事情.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我们只要与神想做的事情的方向一致就可以. 그러면은 그 방향 맞춘 나은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那么因着这一个人，神会医治他，让他去医治世界. 나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神愿救活我这一人，让我能够去救活这世上所有被撇弃、空缺的地方. 성경의 역사 속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에요.
看圣经当中历史当中被神的人全部都在这祝福当中的人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你们可能会健康. 여러분 물질적인 것 가질 수 있어요. 你们也可能会拥有很多的物质.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인 237 빈 곳 벌어진 곳에 관심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但是如果你们与神的237空缺撇弃的建长没有关系的话，那么你跟神的心愿没有关系. 오히려 건강한 것 물질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反而会拿着你拥有的成为被撒旦所使用的悲惨人生.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哪怕我们再怎么辛苦艰难的逼迫当中也没有关系.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我们只要持定237五千种族去救活的应许前进就可以. 그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237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那么因着宝座的祝福，神做工的超越时空的能力，빈곳 곳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能够向着这些237空缺地方会传达.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선교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주님, 주여, 各位 享受 하나교회 신의 선교 역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237 나라 빈 곳 버려진 곳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간신神, 让我们打开能够向着237五千种族能够开启这样的心.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愿神的心愿成我的心愿. 하나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게 하시며. 神的结论成为我的结论.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愿神的事成为我的事.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8회 하나선교대회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10월 17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관찰회가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UTC 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하나 RUTC 3층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0월 1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 안내입니다. 채용 인원은 방송 음향 전문인 2명, 사무관사 1명으로 서류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진혜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미스쿨 교사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인원은 1명이며 하나교회 교인으로서 만 45세 이하 최소 3년 이상 복음 중심 후대 교육에 헌신할 자입니다. 10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0월 12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및 랩런트 데이 훈련이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인 전도학교가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세미나실에 서 있습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20명 참가합니다. 제24차 세계산업인 대회가 10월 20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회비는 없으며 10월 17일 주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2021 유럽 전도집회 산업인 대회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10만원으로 10월 20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네덜란드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유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개신교 윤리에 기초한 세계관, 경제관으로 발전한 네덜란드의 경제는 오늘날 최고 수준의 국민개발 및 경쟁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기독교회와 기독교 정당, 대학들이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 과거의 유물로만 존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1993년에는 유럽 국가 최초로 동성결혼과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따라서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중독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대마 복용을 끊지 못하는 대마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네덜란드에 의해 식민지배됐던 나라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이 이곳에 넘어왔으며 최근에는 이민자들을 통해 무슬림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또 오후 2시부터는 각 나라별로 13개 나라로 모여져서 포럼이 되어집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모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일 앞면에 여러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가 보좌에 쌓여지고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선교 현장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포럼에 참여하셔서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드립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미정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 16전도이고요 이대 교구입니다. 김나영 씨, 우리 새가족석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나영 씨,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귀한 생애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숨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에 준비되어지는 일꾼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인 정말로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237 나라 버려진 곳 빈 곳에 하나님의 손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한 주의 종들이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미래 선교사들이 일어나며 지역의 문화들이 바뀌어지고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역사들을 막고 참된 전 세계 237 나라 빈 곳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이 드높아지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예물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상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37 나라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새로운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자녀손들 위에 또 해외 선교 현장에 이 시간에 함께 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의 모든 교회들 위에 또 지교회들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